당신아. 네, 인공지능 봉실입니다.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. 아, 벌써 여름이네. 아, 여름에 살을 이렇게 쪄서 어떡하면 좋아. 아, 진짜. 봉실아. 네, 봉실입니다.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유산소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, 그건 너무 힘들잖니. 그럼 레몬 디톡스로 독소를 빼보는 건 어떨까요? 어, 그건 너무 귀찮다. 그런 거 말고. 그럼 그만 쳐드시는 건 어떨까요? 아유, 이거 진짜 말이나 못하면 정말. 은하! 아유, 봉실이 그만 괴롭히고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, 운동을. 야, 너는 내일 면접인데 준비 안 하냐? 신경 끄세요. 너 그러다 또 떨어져요. 아유, 아유, 꼴보기 싫어 진짜 아주. 봉실아. 네, 봉실입니다. 나 내일 면접인데 어떤 셔츠가 더 잘 어울릴까? 이미지를 스캔합니다. 근지님의 웜톤 피부톤에는 스카이 블루가 어울리는 듯하네요. 이게 더 잘 어울린다는 소리지? 그럼 한번 입어봐야겠다. 자. 와우! 근지님은 누드톤이 가장 어울리는 듯합니다. 엑설런! 야야, 그게 무슨 소리야? 아이, 그럼 됐어 됐어. 이 옷은 이제 됐고, 내일 면접이니까 면접 예상 질문 좀 검색해줘. 면접 예상 질문. 그래.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뭔가요? 네,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저 또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. 어때? 좋은 답변입니다. 그래? 자녀 계획은 어떠한가요? 아,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므로 힘 닿는 데까지 낳고 싶습니다. 저도 노력할게요. 야, 그걸 왜 네가 노력해? 야,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가 어딨어? 뭐야? 축하합니다. 봉실이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. 너 요즘 왜 그래? 아, 진짜 답답해 죽겠네, 봉실이. 삼촌. 어? 나 내일 오디션 보려고. 어떤 오디션? 나 아이돌 될 거야. 머리를 다치셨군요.